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증권가에서 이게 한 분한테 이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한 분이 뭐 이게 이제 주식 투자 좀 하신 분이면 이 소리는 다 들었을 거야. 자, 상투는 대중이 만들고 바닥은 큰손이 만든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게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충은 알아. 그 상태에 물리는 게 개인들이 물리고, 나중에 저기, 그렇지, 폭락했을 때, 큰 손들이 먹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불장이에요. 호황일 때 어떻게 해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3,000을 뚫고 넘어갔어. 예, 이때야. 자,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가 어떻게 해요? 호황, 그쵸, 그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불황이 있어야 되냐, 이게 불황이. 이게, 제일 여기 바닥이죠, 여기 불황. 자, 이때가 어떻게, 막, 코스피가 천 초반까지 막 깨져. 자, 지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때가 바닥이고, 3천 돌파했을 때가, 이때가 어떻게, 불장, 호황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돼야지, 주식시장에서는. 자,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알죠? 근데 새로 이게 오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감을 못 잡아. 지나면 차트가 다 보여줘. 이 바닥, 쭉 떨어지면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올라오면. 그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온지는 이거 예측을 못 해. 좀 그 스킬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 그러면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상투는 대중이 만들고, 바닥은 큰 손이 만든다. 자, 이걸 만든, 뭔 뜻이냐? 자, 여기서, 자, 저게 뭐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상투에서는 어떻게 개미들이 물리고, 바닥에서 어떻게 큰 손들이 저기 거기 다 주워먹는다 싸게 그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만든다고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만든다, 만들어요. 누가? 이 두 개의 큰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요? 대중이란 집단과 큰 손이란 집단이 어떻게 그 저기 만들어내요. 근데 큰 손이 상투도 만들고 바닥도 상투는 못 만들어내. 큰 손이 상투 만들었다가 이게 저기 금융관도에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끌려가. 그래서 잘 못 만들어. 상투는 누가 왜 대중이 만드냐? 자, 이게 불장이 여기서 불황에서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달라붙어요. 조금씩 좀. 그러다 여기서 수익을 정체 기간이 되면 보통 수익을 많이 내. 평소에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정책이 좀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때 수익을 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조금 소액을 넣어봤어. 아니, 나도 막 저기, 아니, 옆집 또리 아저씨도 뭐 저기, 아저씨도 저기 수익을 냈대.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어떻게 회복하면서 이 정책장에서 어떻게 저기 수익을 많이 내. 그러면 여기서 저기 평균점을 넘어서 이쪽에 넘어갈 때, 그러면 나도 그냥 조금만 한번 저기 넣어볼까 하고 보통 개인 투자들 심리가, 개인 투자들 심리가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개인 투자 개미들이 다 어디서 여기에서 들어와요. 대부분 요쯤에서 들어와요. 요쯤에 들어오면 여기서 오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쯤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 씨발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 아프다는 심리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보면. 자, 여기서 회복기간을 들었을 때, 옆에 저기, 이대리도, 저기, 같은 동료 이대리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기 수익을 냈대. 자, 여기 회복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타고 올라간 거야. 그럼 여쯤도 넘어니까, 나도 한번 조금 넣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몇백만 원 넣어보지? 한 2,300만 원 내보, 너 한번 그 저기, 한번 2,300만 원 넣어볼까? 하면 그 2,300만 원 넣어보는 시점이 대부분 이쪽 정도야. 자, 이 정도 2,300만 원 넣어. 근데 2,300만 원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솔직히 100만 원을 버는 거야. 2,300만 원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그게 어떻게 해요? 요 정도였죠. 정체장 정도 왔을 때 이제 100만 원을 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통 2,300만 원을 개인 투자들. 똑같아. 인간의 심리가 다르게 똑같아. 무식하면 다 대부분 여기 걸려. 그럼 여기에 옆에 저기 내 친구 누구도 저기 주식으로 여기서 많이 해서 겁나게 많이 벌 때 나도 조금 넣을까? 그냥 없는 돈 치고 그럼 요만큼 넣어. 이게 한 포트 몇백만 원이야. 보통 이게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이야. 자기에게 비상금이나 쌈짓돈이나 몇백만 원 정도 있어. 몇백만 원을 갖다가 이때 투자해요. 이게 정확히 언제쯤 투여를 하냐면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요 정도쯤에 이거 유성팬이네. 어머, 어째쓸까.
뻔했네. 네, 그날 일단 그셨으니까 그냥 하여튼 요때 들어와. 그럼 요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 정체장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한 저기 300만 원 넣는데 100만 원 벌었어. 땡투잖아. 300만 원 넣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벌었어. 뭐.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걸로 할까요? 제가 저걸로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이게 돈을 이게 벌었잖아. 자, 여기서 한 저기 2, 300만 그러면 어떻게 한 저기 이제 저기 어떻게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끌고 와. 그러면 기본이 몇 천만에서 어떻게 억대 간단다 넘어가. 자, 이만큼 투자금을 끌고 와. 자, 언제 이제 투자금을 끌고 오냐? 이 정체기를 갔다가 넘어갈 때 이때 어떻게 저기 투자금을 끌고 와. 그때쯤 되면 보통 대출이 잘 나와. 이 불장이고 호황기 때는 대출이 잘 나와요. 그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은행 대출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정체기에서 이 불장 사이에 보통 사요. 얼마만큼 이만큼. 자, 이만큼은 이때 사.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정책에서 불장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 사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여기 사이클 다음 보이죠? 자, 저기 은행, 저기 대출까지 왕창 끌어가지고 이만큼 갖다 몇 억을 넣었어. 한 2, 3억을 넣었어. 자기, 저기, 처음에 2, 300만 원 썼다가 한 2, 3억을 넣었어. 100배를 넣어버렸어. 그 다음은, 그때가 언제예요? 정책장에서 이 불장 사이에 보통 더 개인 투자자들이. 자, 왜 상투를 대중이 만드는지. 자, 왜 불장이 왜 이때 일어나냐? 자, 이가 정체장에서 불장으로 넘어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상승 곡선이 약간 이게 휘어져요. 이게 급락하다가 약간 휘어져요. 이게 정체장이야.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때 어떻게 해요? 자, 저기 주식시장에 너나 없이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무식한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해요? 빚까지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돈이 대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명동 큰손들 어떻게 꼭지에 물렸다. 지금 개인들이 지금 대출까지 왕창 끌어가지고 어떻게 주식시장에다 몰빵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불장이에요 지금. 이제 상투 잡았다고 하죠. 이게 상투예요. 자, 돌이켜 지금 주식으로 손실을 많이 보면 다 요 패턴에 다 걸려. 그러면 큰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때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저기 차트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은 한데 상승 곡선이 이게 저기 추세 상승 저기 추세 곡선이 어떻게 해요? 꺾여요. 상승은 한데 추세 곡선이 꺾여요. 자, 왜 그러냐? 큰 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저기 큰 손들이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쭉 올라가요. 정체가 여기 더 쭉 올라가요. 이게 상생장이 어떻게 해요? 막 불장이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대출까지 왕창 받아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저기 몇 억씩 막 투자를 했어. 막 대출까지 받아 미수까지 뺏겨가지고. 자, 그때가 어떻게 큰 손들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꼭지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 어떻게 대출까지 왕창 끌어가지고 이게 불장이라고 어떻게 판단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큰 손들이 이제 빼기 시작해요. 스물스물 빼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하냐? 큰 손들 입장에서는 스물스물 조금 빼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천문학처럼 돈이 쑥쑥쑥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불장을 지나서 이 하락전 이 사이에 어떻게 큰 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요. 자, 주식이 안 오른 이유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비싸게 샀는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폭탄을 돌려서 이게 먹어야 할 애가 있는데 없어. 자, 이게 비싼데도 다음 폭탄을 먹을 애가 있으면 몰라요. 그럼 그걸 먹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는 그 포인트를 못 집어내요. 좋다, 불장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다 뒤져야 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패턴이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좀 이것 좀 내가 공부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다 보면 여기서 다 물려. 자, 이때 상승 곡선이 꺾일 때가 어떻게 해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요. 큰 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 꺾여. 상승은 하는데 상승 곡선이 꺾여. 각도가 꺾여, 이게. 자, 어떻게, 그럼 얘네들은 그게 꼭진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두 닦기도 저기, 나 주식 사야 갔다 헐 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구두 닦기 것도 못 해. 그냥 막 저기,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막 저기, 주식 시장에 들고 때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명동 큰 손들은 어떻게, 큰 손들은 그때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요. 자, 불나방들이 막 주식시장에서 막 저기, 저기 등에 불에 타고 있는데 불나방들이 막 날아다녀. 이제 그게 보여요, 이제. 명동 큰 손들은. 그 불나방이도 뭐냐,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불나방이야. 자, 불나방들이 어떻게 막 주식시장으로 막 저기 어떻게 미수까지 끌었고 막 대출까지 왕창 끌어지고 그때가 어떻게? 이게 불장이야, 이때가. 그러면 이게 꺾이면서 불장하고 이 하락장 이 사이에 큰 손들은 더 대부분 빠져나가요. 그럼 큰 손이 빠져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주식을 누군가 더 비싼게 사줘야 할 애가 있는데 사줘야 할 사람이 없어. 돈이 안 들어와.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불황으로 쑥 들어가요. 자, 이때 이제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미수에 저기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다 요, 보통 요 불장하고 정체 요 사이에 대부분 들어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장기 투자하겠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급락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좀 길, 여기서 이제 불황이 좀 길게 가잖아요. 못 버티고 이 손절해야 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이 정책에서 불장에서 하다 어떻게 해요? 이때 손절을 해요, 대부분. 자, 이때 이게 손절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막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이걸 팔아 제끼 있는 어떤 현상이냐? 급락 장세가 일어나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패닉 상태에 빠져.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막 주식을 팔아 제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락 장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냥 내려 꽂아요. 그럼 나중에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 장기 투자하던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버텨요, 멘탈이. 특히나 이게 지금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못 버텨요, 이거. 정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급락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해요? 막 저기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굉장히 내려왔을 때 대량으로 이제 저기 어떻게 물량이 막 저기 쏟아져 내려와요. 주식 물량이. 보통 주식뿐만 아니라 저기 부동산 자산 시장도 비슷해요. 근데 주식 시장이 그게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보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다 투매를 해. 자산 주식을 갖다가. 그럼 너도 다 투매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 그러면 그때 큰 손들이 어떻게 해요?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요 정도면 굉장히 싸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막 투매할 때 그때 받아내요. 여러분들이 막 투매를 할 때. 그냥 보통 그게 이 점이야. 자, 그 여러분이 투매할 때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자, 큰 손들이 쏙 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그걸 다 싹 받아내요. 보통 이게 그럼 이 정도쯤. 그러면 큰 손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내는 시점이 바닥이에요. 자, 이래서 바닥은 큰 손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상투는 왜 대중이 만들어요?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 왕창, 아파트 담보에서 대출 왕창 끌어오고, 있는 돈도 끌어가지고,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 지나고 나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게 패닉 상태에 빠져. 그러면 이때 패닉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명동 이제 큰 손들이 딱 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지면 너도 나도 막 투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투매 현상이 나면 급락 증세가 일어나요. 너무 당연하죠. 너도 나도 살 사람 없고 너도 나도 주식을 팔라고 해요. 그러면 명동 큰 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명동 큰 손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저기 명동에는 유명한 그 큰 손이 있어요. 삼 어르신이 있어. 이게 자산이 장난이 아니야, 이 양반들은. 내가 알기로 몇백억이야. 큰 손 세 명이 있어요. 불곰, 흑곰, 그리고 흑사슴 별명이에요.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야, 이제. 그때 귀신으로 나타나요. 그때는 살아있었어. 그래가지고 귀신으로 안 왔어. 명동에 저기 3대 큰 손이 있어요. 이거 저기 기업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명동에 저기 명동시 큰 손에는 3대 큰 손이 있어요. 별명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 안 만나죠. 이게 비밀 얘기는. 근데 별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별명이 한 명이 흑곰, 한 명이 흑사슴, 한 명이 어떻게 불곰일 거야 아마. 불곰, 흑사슴, 불곰 이게 3대 큰 손이에요. 그럼 이 세 양반이 어떻게요? 주식 시장에 딱 이게 이제 주식을 받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명동에 있는 큰 손들이 어떻게요? 이제 여기 짜질간 큰 손들이 어떻게요? 이 3대 큰 손을 딱 지켜봐요. 왜? 이 바닥을 3대 큰 손이 만들어내요. 이건 대한민국 주식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돌아갔어. 흑곰, 흑사슴, 별명이 흑곰, 흑사슴, 여자야, 세 명이 다. 남자, 다들 흑곰, 흑사슴, 이렇게 불곰이라니까 남자로 아는데, 다, 세 명이 다 여자야. 사람들이. 그 정체를 몰라, 이 사람들의 정체를. 세 명이 여자야, 다. 큰 손이야. 그럼 이 상대 큰 손이 어떻게 해요? 딱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의논해가지고, 아, 지금이 굉장히 싼 시점이고 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물량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동에 있는 큰 손들도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몰라. 이게 바닥이 여기서 끝날지 더 내려갈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어떻게 돼요? 3대 큰 손이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이 물량을 받아내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 차트 같은 거 보면 수직으로 급락을 하다가 차트가 수직으로 급락하다가 예!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들 있어요. 수직으로 쭉 급락을 해요, 그냥. 폭풍수 떨어지는 급락을 하다가 아래서, 차트부야, 이렇게 돼. 그래서 쭉 올라가. 자,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냐. 여기서 큰 손들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이 받아내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러면 정보가 다 돌아. 보통 3대 큰 손이 포트, 3대 큰 손은 많아. 3대 큰 손들은 이걸 조용조용히 이걸 작업을 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많이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 비밀이에요, 그거를. 조용조. 다른 큰 손들이 자기네들이 세 명이서 이게 의견을 하고, 아, 지금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큰 손들이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지. 그게 코로나 사태 때야, 지금. 2021년. 자, 코로나 사태 때 지수가 쭉 갔다 찌익 하다가 쫙 올라가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3대 큰 손, 이게 3대 큰 손이 있어요. 3대 큰 손들 받아낸 거예요, 지수를. 자, 우리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도 쭉 내려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브릿지 반등을 해버리죠. 자, 이때가 어떻게, 이때가 왜 그냥, 이때가 어느 때냐? 큰 손, 3대 큰 손이 받아냈어.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내는데 어떻게, 이제 다른 큰 손들이 보고, 아이고, 저 3대 큰 손이 어떻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럼 우리도 사야겠다. 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큰 손들이 막 이제 주식을 받아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V자 싹 반등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우리나라 이게 주식시장 이래. 원래 이게 바닥 장세는 3대 큰 손이 만들어내요. 만나봤냐고 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소문을 듣기만 했어요. 대략적으로 명동에는 큰 어르신이 있다고. 이게 3대 큰 손이 여자예요. 근데 이게 여자인지 대부분 몰라요. 그냥 별명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다 남자인 줄 알아. 여자야, 세 명이 다. 근데 다 돌아가셨어, 지금은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잖아.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몇년안 돼, 이게. 그때 요런 차트에다, 이게 다 어떻게, 저기, 큰 손들이 받아내요. 그럼 3대 큰 손이 딱 받아내면, 다른 짜젤구랑 큰 손들이, 명동에 큰 손들이 많아. 최소한, 큰 손이라고 하려면, 명동 쪽에서는 어떻게, 1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손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 순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 큰 손이라는 저기 타이틀이 붙냐면, 자기 자산 10조 원, 순 자산, 총 자산이 아니고 순 자산이 10조 원 이상을, 이 돼야 이게 큰 손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요. 그러면 막 저기 1조 클럽은 그냥 1조 클럽이야. 조 단위는 큰 손으로 안 쳐져요, 명동에서는. 최소한 10조 원 이상은 넘어야 어떻게 큰 손에 치게 들어가. 큰손 타이틀이 안 붙어요. 저도 이제 오다다가 딱 들은 거야. 그러면 이게 몇천억짜리 이게 부자들 많아, 명동에. 굉장히 많고. 몇조 원짜리도 많아. 조 단위 몇조 원짜리, 1조 원 이상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큰 손으로 안 쳐줘요. 최소한 10조 원 이상은 돼야, 어떻게, 순자산 10조 원 이상 돼야 큰 손으로 하고 이게 타이틀이 붙는다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3대, 양반들 부가 장난이 아니야. 몇 배, 아마 저기, 일론 머스크보다, 빌 게이츠, 워린 버핏 합친 것보다 더 부자.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워린 버핏, 일론 머스크 돈 합친 것보다 더 부자야, 이 양반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쪽 가문이 그래, 원래. 굉장히 오래된 역사 가문이에요, 이 집안들이. 몇천 년된 가문이야. 그런 가문들이 있어, 하여튼. 그럼 어떻게, 이런 제 천문학적인 이게 제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여기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내, 그냥. 지수 자체를 그냥 만들어내요. 그럼 이 끝간데 없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싸다 하고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3대 큰 손이 몰래 들어가. 왜? 다른 놈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많이 못 해먹었잖아. 물량 원체 저기
투여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른 저희 큰 손들이 이게 지켜보고 스파이를 계속 보내. 산업 스파이를 보내요. 3대 큰 손,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3대 큰 손이 주식을 언제 받아내는지 어떻게 해요? 산업 스파이를 보내. 그래가지고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3대 큰 손이 어떻게 해요? 저게 지금 주식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조금씩 받아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개떼같이 물려드는 이제 다른 큰 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이 이게 급락장세 쭉 조금씩 이게 흔들어다가 이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이제 저기 명동에 있는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개떼같이 물려들. 그러면 차트가 요렇게 하다 요렇게 올라가요. 그런 차트 만지 지수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 종목들도 다 그렇게 돼버려. 자, 이게 상투는 대중이 만들고 바닥은 큰 손이 만든다는 게 정확히 다 큰 손들이에요. 명동 큰 손들이에요. 정확히 다 우리나라로. 명동 큰 손들이 만들어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 이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끄고 갈까요?